상인처럼. 얼마였어? 20억. 20억? 20억이면은 아파트. 안녕하세요, 비와트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진짜 좀 신기한 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세계 최대 수산시장이 도쿄에 있는데, 노량진처럼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는 노량진처럼 도쿄에 있는데 도쿄 도요스 시장이라고 있어요. 노량진처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새해 첫날 1월이 되면은 이제 경매 같은 걸 하는데, 이렇게 큰 참 다랑어가 있는데 엄청 커. 거의 사람만 해 거의. 그게 이제 경매가 하는 거야. 이제 누가 먼저 샀는지. 아, 매트로? 옥션으로. 옥션으로. 왜냐면은 스시나 이런 음식들이 일본에서는 진짜 유명하니까 그거를 진짜 1월 1일 날 처음 잡은 참치를 사는 사람은 그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야. 참치를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수산시장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부적 같은 거야, 부적. 그러면은 아, 이제 올해 한 해는 행운이 올 거야. 일본에서는 그 스시 잔마이라는 그 사장님이 있어. 이 사장님이 9년째 진짜 비싼,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참 다랑어를 계속 이제 옥션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번 올해 1월 5일날 이 한 마리 20억 주고 산 거야. 얼마였어? 20억. 20억? 20억이면은 아파트가. 근데 뭐 이제 투나는 살 수 없어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400엔 정도로 파는 거야. 그러니까 20억짜리를 받았는데도 막 더 비싸게 안 팔아.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하는 거지. 그치, 이해. 그래서 와, 20억짜리 참다워 먹어야지 하면서 사람들 갈 거 아니야. 그래서 이거 한 점밖에 주문이 또 안 돼.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딱 갔는데, 그럼 사람들도 어쨌든 아, 새해 처음 잡힌 거니까 나도 이거 먹고 뭔가 행운 이렇게 빌어야지 했는데 가격도 싸. 사실은 스시 잔마이 사장님이 90개 이상 사업을 도전했는데 다 실패한 거야. 사업 하나 하는데도 진짜 힘든데 하는 거마다 막 다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데. 그거 들어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대한 엄청난 실패해야 한다고 들어서. 아니, 실패하면서 이제 뭐 또 매워.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예 일본에서는 아, 새해 첫날 이런 참다워라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연속으로 그분이 사고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스시 잔마이 가면은 이렇게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1년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그거 먹을 수 있어.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. 그치. 그래서 아예 이제 아, 여기 가면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가야지. 근데 비싸지도 않고. 그래서 지금은 엄청 사업 다 잘 되고 있다고 했거든. 참치가 딱 옥션에 오르고 초밥이 밥 팔릴 때까지 마케팅으로 다 쓰는 거야. 그래서 막 큰 칼로 막 자르잖아, 스시 같은 거 보면은.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다 이게 쇼잉해 주는 거지. 공연처럼? 그런 거 공연처럼. 프랑스에서도 일본 식당들 진짜 많은데 일본 진짜 가서 먹는 게 또 다르잖아, 사실. 보통 사실 프랑스에서 일본 식당들이 수시 전문가 요리사 아니야. 보통은 너무 벌써 다 자르게 나와. 그럼 보통 그건가? 결혼식 가면은 뷔페같이 수시 나와서. 그래서 몇 개 없어, 진짜 수시 마스터에서.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프랑스 사람들이 모르는데, 근데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일본 식당에 갈 때 너무 희망 커. 아, 보통 일본 가서 먹었던 사람들이 아, 프랑스에도 일본 식당 있네 해가지고 그 똑같은 맛일 줄 알고 갔는데 이게 다르니까.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다음에 이제 도쿄 가면, 도쿄도 진짜 볼 곳이 엄청 많은데 이제 뭐 오코노미야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스시 잔마이가 있어가지고 진짜 1월 1일날 이제 도쿄 가가지고 저희도 한번 코로나 괜찮으면 그럼 다시 경유할 수 있을 거예요. 8개월, 9개월 정도 뒤에는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? 아마 지금 백신도 이제 다 맞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다 괜찮아질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스시 잔마이 가셔가지고 새해 첫날 있는 꿈당어를 한번 드셔보시고 그 한 해 되게 행운만 이렇게 가득하길 바랄게요. 저희도 그런 행운을 가지기 위해서 내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직접 간 다음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번에는 진짜 도쿄에서 촬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행복한 한 주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